안녕하세요. 어제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합격률이 21%, 작년, 재작년에는 31%였는데 29회 시험은 21%였습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올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약간 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진 않는데 뭐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을 조금씩은 받겠지만 대체로 수능 시험 같은 것도 한 해 어렵게 내면 그 다음에 어렵다는 말이 많으면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1차 합격자가 29,146명입니다. 29회 1차 합격자가. 이 중에는 이번에 29회 시험에 동차 합격하신 분들이 6,8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나면 내년에 이제 30회 시험에 22,280명이 2차만 응시합니다. 그러면 2차 과목은 한 과목 정도는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29회 시험에 2차 응시한 동차 합격자가 40.66%고 2차만 봐가지고 합격할 확률이 59%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차만 봐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 2차 같이 시험을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2차만 봐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신청은 두 문제 인정이 됐습니다. 공법에서 모두 복수 정답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복수 정답이 또 모두 정답은 아닌데 두 개가 정답 있어가지고 두 문제 이 신청이 돼가지고 21.02%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 해마다 지금 조금씩 합격률은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진도가 52페이지 할 차례죠. 52페이지 6번에 이중등록 금지 등 할 차례 맞죠. 55페이지까지요. 55페이지 뭐든 뭐요? 5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55페이지? 55페이지까지 했다고요? 예, 뭐, 예, 처음이니까. 자, 지금 이때까지 했던 게, 지금 다시 한번 계략적으로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목적 제1조 우리 프린트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용어정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용어정의. 용어정의가 법 제2조에 있는데 6개가 있었습니다. 중개, 중개업, 중개, 중개업. 글자 한 글자 차이죠.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이 용어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용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프린트 하나 안 받으셨나요? 말고 오늘 OX 문제 안 받으셨네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프린트는 앞으로 계속 매주 프린트를 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오셔서 미리 예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습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 예습하라는 게 아니라 한 10분이라도 일찍 오셔서 어디 진도 나갈 건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는 과거 배웠던 걸 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올해 약 17,00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지금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수능 시험 빼고는 최고 많습니다. 응시자가 수능이 약 60만 명이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원서 접수는 처음에 34만 명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철회하고 뭐 한 32만 명 정도 접수했다가 최종 2차까지 응시는 약 8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8만 명이니까 21%니까 8, 26, 17,000명 정도 돼도 21% 합격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거의 3명 중에 2명이란 이야기예요. 30만 명 넘게 접수해가지고 8만 명밖에 시험을 안 보니까. 특히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페이스 관리하기가 혼자서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한번 밀리고 이렇게 하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학원 다니는 분들은 이제 그냥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계속 나오게 되면 억지로라도 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너무 무리해서 지금 오버페이스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용어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목적 했고 용어정의 했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를 했는데 공인중개사 제도는 법제 4조부터 8조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 이유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절차, 법제 구조의 등록 절차. 지금 우리가 이 등록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하려면, 즉 개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등록 절차. 개업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가 개업 절차인데 등록을 하려면 가장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변호사라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변호사나 법무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합니다.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하는데 등록 처분 통지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만 적법하게 업무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 해야 되고 3개월 이내 하지 않을 아니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근데 법에서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된다. 이건 X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이 인장 등록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닌데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 이게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행령 13조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프린터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린 거 3번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한 거 중에서는 첫 번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중사가 공인중개사 줄임말이에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모든 사원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2페이지 6번에 이중등록 등의 금지 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우리 프린트 역시 비교정리 프린트 53번 표 밑에 보면 까만 별표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그게 보면 이중등록, 이중이라는 말을 정리해놨습니다. 프린터 비교정리 프린터 53번 이 프린터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시험 보기 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아마 시험 보기 전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저한테 강의 들어 처음부터 시험 볼 때까지 강의 들으신 분들 29회 때 인터넷 같은 데 글 올리는 거 보면 전부 80점 이상은 다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80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모의고사 보고 이러면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냐.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30만 명 중에서 거의 극복을 못하고 다 탈락하고 실제 시험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8만 명밖에 시험을 안 봤어요. 2차까지. 그 2차까지 끝까지 남은 분들은 거의 80점 이상 나온 거예요. 중간에 엄청나게 짜증 많이 나요. 이게 말장난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참아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시원시원하게 다 점수 나오면 공부 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모의고사 같은 거는 점수 안 나오긴 해요. 고통받으라고.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자, 프린터 우리 정리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전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뜻다방 우리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거 보셨죠? 그 모델하우스 같은데 이게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다섯 가지를 다 정리했고요. 시험에 이건 반드시 한 개 지문 이상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근데 이중직업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주로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험에는 겸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겸업도 이중직업이나 같은 말이죠. 겸업이라는 말이 겸업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이중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등록을 두 번 하는 걸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중 등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줘야 이중 등록이 가능하니까 등록관청이 여기에 7일 동안 심사하잖아요. 본적지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협회 지부에 전화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1월 오늘 20 며칠이죠? 29일? 29일이라고 보고요. 자, 11월 29일 날 서울 강남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다시 29일 서초구에 가서 서울 서초구에 가서 이중 등록을 신청했다면 서초구청장이 이중 등록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런 거는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프린트 25번 보세요. 우리 내드린 비교정리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등록관청이 25번에 보면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고 돼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등록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달 이게 한 사람이 등록하면 그날 바로바로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모아가지고 해야지 한 달에 한 달 거 다 모아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면 29일이면 다음 달 10일이 안 됐으니까 아직 통보가 안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 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1월이 아니고 12월 29일이라면 이거는 이미 12월 10일까지 통보가 갔죠.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이중 등록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늘 등록하자마자 또 다른 구에 가서 등록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없게 만들려고 이중 등록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같은 날 이중 등록을 해서 이중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둘 다 등록 취소입니다. 둘 다. 하나만 등록 취소가 아니라 이건 절대적 취소, 앞으로 절취라고 하겠습니다. 절취가 뭐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 취소, 취소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절취.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취. 임취가 뭐냐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상등취 이런 말도 합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이중 직업을 가지는 것, 겸업을 하는 것은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 행위입니다. 개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면서 옆에서 중개사무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이중 직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에 저촉되면 안 되겠죠. 공무원은 이중 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공무원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이중 직업 겸업을 해도 된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 수 있고요. 법인이 그 6가지 업무 외에 우리 프린터에는 보면 24번에 보면 법인이 할 수 있는 그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4번에 보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그 외에 나머지 업무를 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취는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줄여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중 사무소, 이중 등록에 대해서는 했는데 이중 소속은 어떤 것을 이중 소속이라고 하냐면 거의 저도 이중 소속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업에 있는 분들 이중 소속을 하는 케이스를 봤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자분인데 합격을 해가지고 이번에 여친이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개업을 했대요. 여친이.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고 근무를 하는데 뭔가 사람이 거기서 중개사무소에는 근무하면 손님 들어오면 명함을 줘야 되잖아요. 보통 명함을 주거든요. 연락하라고. 그 명함 주려면은 나무 사무소 대표 명함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장 또는 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하나 더 새겠나 봐요. 한 달간만 일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문제 제기가 되면은 한 실장 명함도 있고 다른 데가 또 사장 명함도 대표 명함도 있고 이러면 그 이중 소속이라 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없기는 합니다. 이중 소속이. 그런데 이런 극단적으로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두 군데 근무한다는 이야기죠. 이중 소속은 그 현실적으로 두 군데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오전에 A 중개업소에 오후에 B 중개업소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중소속을 만약에 한다면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절대적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중사무소는 사무소를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중사무소도 우리 동네에 이중사무소 하는 사람을 봤어요. 부부가 둘 다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부인 지금 이번에 29회 통계도 보니까 여자분들이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여자분이 합격률이 높고 특이한 게 2030, 20대, 30대 합격자가 40%입니다. 옛날보다 점차 젊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70대 이상도 합격한 분이 있어요. 80살은 없더라고요. 합격하신 분이. 80대도 응시자는 있더라고요. 80대이신 분들도. 근데 합격자는 없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사무소를 두 개 가지는 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동네에 보니까 부인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개사무소 하고 있고 부인이 막 남편 오면 오히려 귀찮은가 봐요. 자꾸 잔소리만 하고 집에서는 커피도 안 타주지만 딴 놈 오니까 막 커피 타주고 잘하네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제발 당신은 오지 말고 어디가 골프 치고 놀으라고 해도 나 골프 치라고 해놓고 뭔지 달려고 그러냐 하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하나 1층을 얻어줬나 봐요. 거기서 그냥 친구들 만나고 하라고 사무실 자기 사무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플랜카드에 임대문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오피스텔 1층에 임대문이 해놓으니까 사람들 오면은 데리고 가는 게 좋고 자기 부인한테 데리고 가고 차 태워가지고 아니면 거기 가서 거기 가면 잘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소개시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중사무소가 될 여지가 있다고요. 꼭 거기다가 뭐 중개사무소 이런 걸 안 적어놨다 하더라도 플랜카드에 임대문이 이런 걸 적어놨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든 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무소 두 개 가지고 있는 네?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중 사무소를 누가 민원이 제기돼야 문제가 되지. 뭐 우리 따지고 보면 이게 간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간판 90% 이상 다 불법입니다.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법률에 의하면 거의 다 불법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누가 민원 제기 안 하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은 잘 안 합니다. 그 단속하면 다른 데 다 불법인데 왜 나만 그러냐 하니까 그럼 여기 민원이 제기돼서 그렇다 그럼 나도 다른 거 다 민원 제기할게 이러니까 아 왜 이러십니까 하고 피곤하잖아요. 공무원들도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법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런 걸 이중사무소 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중사무소 하는 사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지만 임시중개시설물 이게 뜻다방 파라솔 천막 같은 건데 이것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있어요 없어요?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있죠. 요즘도 있는데 특이한 게 옛날하고 다른 점은 옛날에는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은 아예 중개사무소 이름도 다 적혀져 있었고 심지어 전화기까지 설치해놨더라고.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일때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근데 지금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파라솔이 있긴 있는데 중개사무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안 적어놨죠. 누군지 모르게 해놨어요. 적발돼도 거기 앉아서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판례가 당신 설치했냐 모르니까 아니요 내가 설치한 게 아니고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서 손님 상담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처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했는지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그런 걸 안 적어놨어요. 중개사무소 이름이나 이런 걸 전혀 안 적어놨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걸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봤어요. 근데 왜 이걸 설치했냐면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그게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회사에서 MGM을 주거든요. MGM. MGM이 뭐냐면 인터넷에 치보면 나올 거예요. GAM 멤버스인데 이거 일종의 다단계죠. 사람 데리고 오면 이제 수당 주는 걸 이걸 MGM이라고 하는데 중개 보수 준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MGM이라는 말을 써요. 그 MGM을 주는데 이거 파라솔 설치한 사람만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거예요. 설치는 해놓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놓는다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또 그 분양회사에서는 그 뜻다방이 설치돼 있고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야 여기 분양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도 해봤는데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은 손님 오면 연락 전화 주세요. 피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처를 받아요. 그 연락처를 이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업무 협약이 돼 있거든요. 분양회사하고. 그럼 입력하면 그 사람이 분양받으면 MGM을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줘요.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모델하우스 가면 전화번호 달라고 하는 사람 봤죠? 연락처만 좀 적어주세요. 피 받아드리겠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아, 야, 여기는 분양받으면 피 받겠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분양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양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임시중개실물이 많이, 뜻다방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파라솔 천막 같은 게. 그렇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게 해놨다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옛날에 없다가 최근에 생겼어요. 왜 옛날에 없었냐 하면 없었는데 이게 파라솔 같은 게 이중 사무소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가 뭐 시험에는 거의 나오는 판례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파라솔하고 천막하고 두 개가 있어요. 천막. 이 천막은 이중 사무소고 파라솔은 이중 사무소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라솔은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 다 보이는데 이걸 사회통념상 사무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가. 그러나 외부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있다면 이거는 꼭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지 않아도 사무소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중사무소다. 중개사무소가 있으면서 또 이런 사무소가 있으면 이중사무소다. 근데 이 파라솔은 이중사무소라고, 이중사무소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이동 용이한 천막, 파라솔 등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적고 있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뭐 많이 적는다기보다는 하고 있어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는 거. 며칠 전에도 서울에 있는 아는 분이 연락 왔더라고요. 업계약서 적자고 하는데 매도인이, 제 부모님이 절대 뭐 얼마 10억 밑으로는 예를 들면 팔지 말라 해서 뭐 9억 얼마로 계약하면서 계약서에는 10억으로 적자, 중개사무소에서 보태주고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도 괜찮겠냐 묻더라고요. 물론 뭐 민원 제기만 안 되면 모르니까 단속은 못 하겠죠. 그러나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그런 약점이 잡혀 있으면 계약 깔려고 하는데 안깬못 하겠다, 위약금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너 이중 계약서 적은 거 폭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굳이 약점 잡힐 필요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이중 계약서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중개 시설물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그리고 또한 등록도 취소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라면. 근데 이중 계약서, 다운 계약서, 계약서를 적어도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등록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고요. 마찬가지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에도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 그 다음에 7번 54페이지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양도 대여 보겠습니다. 양도 대여.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똑같습니다.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양도 대여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모두 다, 둘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둘다 징역 벌금은 똑같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살인죄와
살인교사죄 똑같습니다. 살인해달라고 시키는 사람 돈 주고 돈 받고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1년 이하 2천억 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같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물으면 전부 다 빌려주는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한다고 생각하는데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앞으로 1.1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줄임말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정처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즉 행정처분이 뭐냐면 자격취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취소,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취소거든요. 빌려준 사람은 취소가 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등록증 없으니까 취소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똑같지 않습니다. 빌려준 사람만 행정처분, 자격취소, 등록취소 되고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은 54페이지 7번 무등록업자입니다. 무등록업자 무등록인데 무등록업자, 무등록개업공개사, 무등록자 이건 뭐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개업공개사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무등록업자는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 후발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등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때 중개업을 하면 태생적 무등록입니다. 즉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라고 태생적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언제 개업공개사가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한 자잖아요. 등록할 때 개업공개사가 되기 때문에 등록 신청만 해놓고 바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다. 현업에서는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소 확보해놓고 실무교육도 받고 간판 다 달아놨겠죠. 그래도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하면 무등록이라고요. 이론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민원 넣어봤어요. 여기에 무등록업자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와서 처벌 좀 해주세요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러더라고. 이미 그 사람 등록 신청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하던데 이론적으로는 무등록입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무등록으로서 처음에는 무등록이 아닌데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중개법인이 해산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입니다.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양도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예를 들면 건축 허가 받아놓고 건물 짓다가 건축주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면 건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은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없는데 자식이 대신해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이에요. 남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일신전속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신고하고 나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업자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입니다. 이 세 개가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이 후발적 무등록이나 태생적 무등록이나 모두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 무등록자가 있습니다. 이 무등록자가 거래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이 거래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이 거래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 즉 유효하다. 이 등록은 효력요건이 아니라 적법요건이라고 합니다. 즉 그래서 무등록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받을지언정
이 무등록 업자가 소개시켰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유효하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단지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54페이지 무등록업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만 무등록업자는 55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보면 무등록업자의 중개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업자는.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보면 업자가 아니라, 업자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다닌다,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 좀 팔아달라 하면 팔아주고 돈 받아도 업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직업으로 한두 번 했다면 보수 받아도 된다.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자, 개업공개사 등, 거기에 5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다음 각호 법 10조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각호라고 했는데 그 1, 2, 3, 4 이걸 호라고 불러요. 1호, 2호. 동그라미 1번, 2번을 1항, 2항 이렇게 읽습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12번까지 12호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제1항,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한다고 했죠? 제1항, 제1호, 내지 11호. 내지라는 말이 부터까지라는 뜻입니다. 또는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터까지.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3항, 동그라미 3번은 3항이라고 하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 등. 등이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즉 본적지 신원조회 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격사유라는 말은 이 결격사유 12가지 1호부터 12호까지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은 쉽게 말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단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 즉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미성년자 이런 것은 민법이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도 민법이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호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게 다 형법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시험에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이지 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는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즉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는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취직은 안 된다고요. 성년이 될 때까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그 OX 문제 내드린 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